돼지띠. 돼지띠. 운세. 꿀꿀. 어, 돼지띠들은 이렇게 의리가 되게 많아요. 정이 많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의협심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야. 의리파. 의리파? 장기를 좀 부리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. 속으로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막 이런 뭐 잘 보이려고 막 이러는 그런 게 아니라 대놓고 말하는 스타일이지, 그지? 어, 안 그래? 왜 나한테 물어봐요? 돼지 아니냐? 어, 이분은 좀 뭐 초년, 그러니까 돼지띠들은 초년, 중년, 그때는 고생을 조금 할 수 있지만, 어, 노년에는 조금 운수 대통, 조금 금전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평생의 식주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, 그런 운수 대통하는 운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. 그리고 이분들이 좀 감정 기복이 많아요. 감정 기복이 많아요.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. 선생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, 감수성도 많고 눈물도 많고, 근데 그거와 반면에 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많아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외롭다 생각하시지 말고 저한테 연락주세요. 어쨌든 뭐 좋은 사람 배필 만들어줄게. 이분들은 이번에도 금전은 좀 모을 수 있어요. 모을 수 있는데 잘 지켜라 소리가 나고, 어, 재물, 주색에 빠지면 그 재물이 이 마이너스가 돼요.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게 있으니 조금 조심을 하셔라. 구설수, 건강 잘 지키셔라 소리가 납니다. 병원 신세질 수 있어요. 혼자 살 수도 있어. 알겠죠? 그러니까 두 번 실패수 이런 거 없도록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, 이분들은 부부운에 조금 약간의 공방살이 있어요. 좀 떨어져서 지낸다든지 주말 부부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많으니, 이분들은 용궁줄이나 불사줄력 그런 쪽으로 치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서 하시면, 회원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16세가 아마 돼지띠일 거예요. 아마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진학 공부를 할 적에 서북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조금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소리가 납니다. 잠자는 방향 동쪽.